충북 교육감 선거가 진보 대 보수 후보의 맞대결로 확정됐습니다. 보수 성향 김진균 후보가 사퇴하고 윤건영 후보를 지지한 것인데요. 3선에 도전하는 김병우 후보는 이를 두고 구태 정치를 따라하는 야합이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보도에 남궁형진 기자입니다. 김진균 후보는 새로운 충북 교육의 대의를 위해 사퇴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3일 후보 등록 뒤 사흘 만입니다. 그는 오해와 갈등은 있었지만 단일화를 거부한 적 없었다며 윤건영 후보가 당선되도록 백의종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락한 충북 교육을 되살리고 더욱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고자 사퇴를 결심하였으며 윤건영 후보가 충북 교육감에 당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건영 후보는 김 후보에게 감사를 전하며 선거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또 앞서 후보 단일화를 이룬 심의보 예비 후보와 김 후보의 공약을 받아들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저는 그 도도한 물결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엄중한 사명감으로 남은 선거 기간 한 치의 흐트림 없이 일로 매진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는 이기용 전 충북교육감도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후보 후원회장을 맡기도 한 이전 교육감은 두 후보와 네 차례 만나 단일화를 성사시켰습니다. 정말 어느 누가 당선이 되어도 충북교육이 잘 나갈 거다 하는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분열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단일화에 앞장을 섰습니다. 이에 김병우 후보는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교육감 선거 예선전을 치는 것은 정치권을 흉내낸 감도 없는 쇼라며 야합으로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린 기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권의 여야를 흉내낸 구도 만들기, 단선 구도 만들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 선출 제도 어디에도 사실은 이런 예선전 같은 거 없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3자 단일화로 보수와 진보 맞대결로 펼쳐지는 충북 교육감 선거. 구간이 명관일지, 지역 교육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지 관심이 쏠립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